이슈의 나트, 문화예술계의 핫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. 문학뉴스와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신춘문예 공모가 시작됐습니다. 모집 부문은 시와 시 평론이며 응모 마감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. 수상작들은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. 내년 봄을 꽃피울 문학 신인들의 등장을 기대해봅니다. 베이스 박재성이 오페랄리아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. 지난 6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 남성 성악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바리톤 김태한은 관객들이 직접 뽑는 관객상을 받았습니다. 한편 이 대회에 한국인 우승자로는 박재성이 역대 6번째입니다. 조성진 이후 6년 만에 탄생한 쇼팽 콩쿠르 우승자죠. 브루스 리우가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 웨이브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앨범에는 프랑스 작곡가 라벨, 라모, 알캉의 작품들이 수록됐는데요.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바로크, 낭만주의, 인상주의로 이어지는 프랑스 음악 역사의 흐름을 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한국 성악가들이 제9회 일본 시즈오카 국제 오페라 콩쿠르에서 1, 2, 3위를 휩쓸었습니다. 1위는 타노이저 중 오,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저녁별을 부른 바리톤 박사무엘이, 2위는 테너 박지훈이, 3위는 바리톤 김정래가 차지했습니다. 지휘자 윌슨 응이 한경 아르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. 윌슨 응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슈의 나트였습니다.